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하반 작년 하반기부터 좀 감이 약간 틀어진 게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 때는 그 원인이 잘안 잡혀가지고 계속 좀 계속 안 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지훈련 하면서 그런 약간 거를 많이 찾은 것 같아요. 왜안 되는지 좀 제가 스윙적으로도 약간 뭔가 많이 고민을 하고 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좋아지는 쪽으로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. 올해도 계속 게임도 하면서 계속 그런 거를 시도를 해보면서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이 조금 괜찮은 날은 이게 제가 원하는 샷이 되는데 이제 뭐 어떤 날은 제가 원래 하던 그런 좀안 좋은 습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이게 잘안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시합하는 중에도 뭐잘 되다가 안 되다가 막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많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제가 원하는 플레이나 샷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좀 게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몸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를 이제 몸이랑 클럽에 약간 좀 일체감 있게 들어오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타이밍이 좀 같이 들어오는 게 최근에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조금 제가 생각한 대로 그래도 샷이 좀잘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샷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경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약간 샷이 안 되는 거에 뭔가 샷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샷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니까 이제 플레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. 오늘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이번 대회도 일단 스타트는 되게 잘 끊어서 아무래도 뭐 우승 기회가 있다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좀 1라운드에 좀 이렇게 잘 스타트를 한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감을 좀 이제 대회 기간 동안 계속 좀 유지? 유지할 수 있도록 네,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.